우리 교회 부교역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 맨 낳아놓고 가난한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 금식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벌벌 뛰어서 내려오든지, 뭐 금식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뭐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뭐 시원하지도 않는데 40일 죽으라고 굶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 그 눈물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낙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